네, 오늘도 저희 가요무대를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너무나 반갑습니다. 또 댁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, 해외 근로자 여러분,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겠죠?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달력을 보면은 24절기가 있는데 그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입춘입니다. 근데 입춘이 바로 내일입니다. 그러니까 내일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? 여러분, 겨울이 길고 지루하면 봄이 기다려지는가 봅니다.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예로부터 이렇게 성급하게 입춘을 노래하고 입춘 대길을 써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가요무대가 입춘 대길이라는 주제로 봄을 노래하겠습니다. 여러분, 봄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봄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급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여러분, 봄 노래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